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치명적인 질병 중 두 가지는 욕심병과 희망적 관측병입니다. 욕심병은 투자자가 과도한 수익을 추구하며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게 만드는 질병입니다. 이 병에 걸린 투자자는 종종 과감한 베팅으로 일시적인 성공을 맛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자산의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큽니다. 반면 희망적 관측병은 투자가 잘못되어도 반등을 기대하며 손실을 보는 종목을 보유하게 만드는 상태입니다. 이 병에 빠진 투자자는 시장의 변화를 간과하고 오로지 긍정적 전망만을 바라보며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. 이 두 가지 병은 투자자 개인의 자산 관리는 물론 시장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.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이 같은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자기 통제와 현명한 판단이 필수적입니다.